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나와 놀아주기로 했다 저자 조선아입니다. 저는 강의와 상담을 20년 넘게 했고요. 그 내용과 또 경험을 책으로 좀 담았습니다. 네, 제가 작가님 그 책에 써 있는 이제 프로필 봤는데 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자격증을 거의 100개나 따셨다고. 그 정도. 부끄러워요. 네. 어떤 것들을 따신 건가요, 주로? 그냥 실제적으로는 이제 수료증까지 합쳐서 100개가 넘고요. 자격증은 50개 이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초급증과 그거 합쳐 이게 그 하나로 딱 줄이니까 50개 이상이 되더라고요. 주로 어떤 자격증들을 따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신혼 때 신현모양처가 되고 싶었어요. 신현모양처? 네. 네, 현모양처가 아니고 신현모양처. 네. 일도 잘하고 가정도 잘 이렇게 가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맞는 자격증을 따기 시작한 것 같아요.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 유아 교육, 또 성격에 대해서. 네. 또 청소년 시기 때는 아이로부터 독립을 좀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자기 개발이나 상담이나 좀 그런 걸 좀 집중했고요. 네.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는 좀 예술이나 그 또 뭐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제 그렇게 많은 따신 자격증 중에서 야, 내가 이건 정말 잘 딴 것 같다. 이런 자격증 뭐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애니어그램이라는 성격 검사에 대한 자격증을 따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 남편, 특히 남편과 자녀들을 이해하니까 그동안 좀 오해했던 것들, 이해가 안 됐던 것들, 왜 저렇게 살까, 저럴 수밖에 없을까 했던 부분들이 좀 의문이 풀리면서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거와 또 그거 더불어 제가 이제 예술 심리 상담 테라피를 했는데 저를 좀 행복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가. 그 우리가 이제 성격을 알 수 있는 뭐랄까요? 심리 검사 도구라고 할까요? 뭐 요즘에 MBTI도 있고 뭐 애니어그램 과거부터 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애니어그램 최고인가요? 어떤가요? 각자 다 최고죠. 어떤 걸 가장 그 경험상 해보니까 나는 그래도 이 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이런 건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했는데 현재는 애니어그램을 많이 하고 있죠. 저에게는 좀 가장 맞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좋고 현재는 그래서 이제 그거 강의도 하고 그거로 인해서 직장 내 갈등, 가정의 갈등 또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내가 뭐 남편분이나 자녀들의 그 애니어그램 검사를 통해서 유형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관계 뭔가 그 원만하게 지내는데 더 도움이 확실히 많이 되긴 하나요? 확실히 많이 되죠. 그게 모든 것이 나에게 원인이었다는 이유를 알게 돼요. 내가 원인이었다. 그 시선이 타인에게 있던 그 시선이 나로부터 이루어졌구나. 나로 인해 나의 그 기질적인 것과로 인해서 불편했다라는 걸 알고야 되니까 미안해지죠. 그러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배우자를 만나거나 이럴 때 궁합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전에 애니어그램 검사를 해서 뭐 이 사람과 내가 잘 맞나 맞춰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죠. 아 그래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성격 궁합을 꼭 해야 돼요. 너무 좋은 질문.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만약에 애니어그램상 그 잘 안 맞는다 하면은 이게 이별도 고려해야 되나요? 안 맞고 맞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차피 독립적인 존재고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굉장히 매력적으로 더 느껴지죠. 상대가 그저 본인도 나도 굉장히 이런 매력이 있구나. 상대는 더 큰 매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좀 새롭고 다르지만은 되게 더 새롭게 살 수가 있죠. 흥미롭게. 그 이제 성격 진단 도구 같은 검사할 때 인터넷에 보면 이제 무료로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심리 검사는 문항도 엄청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 간단한 검사와 실제 그 진짜 정식 검사의 그 일치도라고 할까요? 정확도? 어느 정도가 차이가 나나요, 실제로? 그냥 일단 이제 정통으로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 잠깐 하는 것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그냥 조금이나마 나를 아는 데 도움이 됐다면 우리가 뭐 성격 검사하지 않아도 문득
나를 깨달을 시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쵸. 타인을 통해서 또 그쵸. 어느 날 걷다가 하늘을 봤는데 아 하고 오는 경우가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그 어떤 것도 도구가 된다고 생각해요. 아. 성격 검사뿐만이 아니라 네네. 모든 것이 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한다면 네네. 가장 큰 도구죠.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은 이제 내가 경험하고 뭐 도구든 뭐든 모든 걸 활용해서 나를 안아가는 수단으로 활용하시는군요. 그 세상이 아름답죠. 그 신기하고. 아 그럼 몇 살 때부터 나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아, 그 이제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자격증을 많이 따시고 이제 내 삶 자체가 자격증인 걸 알게 됐다. 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이제 저도 네. 인정 욕구와 사랑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인정과 사랑 욕구로 인해서 네. 좌절을 맛보기도 하고 성취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궁금함과 욕구에 네. 의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자격증 네. 그 모든 것들은 네. 결국은 내 삶의 일부분인 것 뿐이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네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런 말을 해보고 싶었어요. 네. 내 삶이 진짜 자격증이다. 아. 100개, 1000개보다 훨씬 훌륭하다. 네. 그런 말을 참 네.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었어요. 아.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났고 네네. 우울한 분들을 만나면서 네. 그들에게 당신의 삶이 네. 당신 자체가 자격증 아니냐. 네. 라는 부분을 특히 더 선물하고 싶은 마음에서 저는 그렇게 정의를 좀 내려봤어요. 뭐 이거를 몇 개 따시고 이제 아시게 된 거예요? 네. 써 있는데요? 네? 100개 네. 이상? 아, 100개 다 따시고 깨달으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네. 안 따고 깨닫는 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미 그냥. 네. 아, 그러니까 나를 알고 싶어서 이제 하나 둘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는데 이제 따다 보니까 이게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생각하는 모든 게 나를 아는 수단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아셨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든 네. 그 어떤 상대든 네.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고 대상이고 어떤 그 상대가 되어주는 도구고 거울이죠. 야 거울이죠. 이거는 이제 작가님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좀 놀랍습니다, 사실은 진짜. 그래요? 제가 다른 네. 이제 뭐 심리 하시는 분들 네. 많이 만났는데. 내가 경험하고 모든 뭐 도구들 이런 것들이 나를 알아가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작가님의 약간 인사이트 같은 느낌. 네, 저는 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많은 학습과 이런 것들은 결국 네네. 나를 완성하는 어떤 도구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모르세요.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항상. 그럼 작가님은 계속 이제 자신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중이신가요? 그렇죠. 그게 재밌죠. 재밌어요? 네, 재밌죠. 네. 나를 완성, 부족할수록 더 재밌어요. 이렇게 많이 부족해? 할 게 더 네. 많잖아요. 호기심이 많고 그쵸, 그쵸.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부여를 어떻게 관점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시기도 되게 많았고 네네. 사업이 파탄난 시기도 많았고 좌절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안 좋은 생각까지 했던 네. 기억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네. 그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네. 의미를 어떻게 점 하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 모든 게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부족할수록 재밌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약간 뭐 계급 사회 해가지고 금수저 흙수로 나눠서 이제 보는 관점이 많잖아요. 금수저는 사실 모든 걸 다 갖췄고 이제 뭐 풍족한 부를 갖고 있고. 근데 흙수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흙수저인 청년들이 좌절을 하잖아요.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그 참 너무 흔하고 평범하고 누구나 네. 다 아는 얘기들인데 네. 예, 뭐 어떤 영화가 지금 생각은 나지 않지만 네. 젊음이라는 네. 선물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네. 어느 거 이렇지만 돈이 없는 사람, 젊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네, 네. 마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재벌 되시는 분들도 상담을 좀 오래 네. 했었어요. 강남에서. 네, 네. 그들의 그 사회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궁핍함, 그 외로움 그런 것도 본 적도 있고 또 아닌 분도 있죠. 또 네. 풍족하게 건강하게 네. 사시는 분도 있고 네. 재벌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네. 게 아니라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건강한가 네. 건강하지 않은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로 보는 시선을 현실을 보거나 네. 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나는 거지다. 네, 네. 취업도 못하고 네, 네, 아무것도 못한다. 네. 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어떻게 내가 행복하냐. 네, 그렇죠. 네. 젊지 않냐. 아.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경험이 나중에 엄청난 재산이 될 건데 그 경험으로 모든 사람에게 얘기해 준다면 얼마나 행복하지 않겠냐 했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네. 그러네요. 나는 경험을 엄청 쌓고 있는 거네요. 제가 만약에 성공했을 때 이 경험들이 보석 같겠네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그 힘듦을 한 10년간 겪으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은 이제 흙수저라고 해서 삶에서 그렇게 불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이제, 아, 그럼 작가님은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행복이라는 게 네. 건강한 몸과 마음이에요. 너무 평범하죠. 네. 네, 너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거, 나를 즐겁게 하는 거. 그래서 책 제목에 놀아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예. 네. 난 나랑 놀아준다고 해서 네. 저는 맨 처음에 아이 책인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사실은 아이 책 같은 책이죠. 우리는 네. 어린 아이와 같이 놀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네. 말도 있는 것처럼 네. 마음이 어린 아이 같이. 네. 가난한 건지 부자인 건지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나를 바라본다면 그 무엇도 행복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많이 잊어버리죠. 타인이든 네. 사회든 그 어린 왕자가 네. 굉장히 꿈이 많다가 성인이 돼서 네. 굉장히 그쵸. 다른 모습을 하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함을 네. 보게끔 나타났던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 같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자신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용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를 찾기 위해서 아마 공부하시는 거고 네. 성장에 대한 공부를 하고 이런 네. 채널도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찾았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그쵸. 찾고 네. 그러다가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그 빛을 누구나 갖고 있는 소중한 빛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어떤 도구에서 빛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것 그것이 삶이 아닐까 어쩜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찾고 간직하고 네. 개발시키고 또 나누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작가님한테 이제 그 좀 다른 저자분들과 다르게 느껴진 거는 네. 그 굉장히 건강을 강조하시거든요. 이 건강은 이제 신체적인 건강도 있고 마음적인 건강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보통 이제 뭐 일반적으로 그냥 인터뷰를 하면은 네. 뭐 특히 이제 뭐 경제와 관련된 책을 쓰신 분들은 다 돈 얘기를 하세요. 이제 최소한의 뭔가 경제적 자유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이제 내가 다음을 행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작가님이 유독 그 건강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그 네. 마음 건강에 대한 그 일을 많이 했잖아요. 20, 30년 네. 하면서 몸의 네. 건강을 한번 잃은 적이 있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받아주다가 제 몸을 잃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지 못한 몸과 네네. 마음이 건강하지 않았을 때 그 잃었던 상실감과 스스로를 잠깐 좀 잃었던 그래서 다시 좋은 기회를 날 찾는 기회가 됐는데 네네. 그래서 아 하나만 건강하면 안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되면 삶이 건강해져요. 그럼 돈을 버는 것도 건강해지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해야 되는데 네. 내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꼭대기 올라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 저한테 찾아옵니다. 네. 성공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나는 다 가졌는데 왜 네. 불행할까? 이런 네. 분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해요.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네. 그 건강한 상태에서 네. 나를 바라보고 삶을 건강하게 하는 거. 그래서 저는 건강한 삶이 즐겁게 해주고 그 건강한 삶을 즐겁게 해주고 잘 노는 거예요. 잘 노는 것 중에서 나하고 잘 노는 거예요. 그 나하고 잘 노는 것은 네.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고 나를 이해하고 네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랑 논다고 하니까 막 이런 노는 게 아니라 네네. 약간 통찰적인 개념이 있어요. 나하고 혼자 노는 게 아니에요. 네네. 혼자 놀아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네네. 아니라 나의 내면과 놀아주는 거죠. 내 내면에는 뭐가 있나요? 보이고 싶은 내면과 네. 보이기 싫은 내면과 그쵸, 예. 그리고 숨기고 싶은 내면과 네. 또 자랑하고 싶은 내면들이 가득 가득 차 있어요. 내 안에 네. 내가 너무 많잖아요. 네, 네, 그쵸. 그 내면들하고 놀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슬펐던 나하고 놀아주고 네. 화났던 나하고 놀아주고 그리고 뽐내고 싶었던 나하고 놀아주고 자랑하고 싶었던 나하고 놀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도구가 많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1가지를 아. 예를 들어서 만든 거예요. 아. 이거를 놀아주세요 하면은 네. 잘 못 놀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예.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예술 테라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네. 대부분이 모르시니까 책으로 이제 자세하게 엮어서 좀 도움이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노는 방법이 다양한 도구가 있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의 마음은 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그 이제 그 제가 그 테라피가 진짜 그 책에 많았는데 그게 제가 좀 호기심이 가는 것들로 해서 좀 많이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야기 테라피 이건 뭔가요? 이야기 테라피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그냥 막연하게 보고 있는 것보다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놓고 이렇게 나를 보는 거죠. 네. 어린 시절에 또 유치원, 유아 때 그리고 성인 때 미래의 모습을 쫙 펼쳐놓고 보면은 거기에서 내 삶을 쫙 펼쳐놓고 본 다음에 행복했을 때 또 불행했을 때 이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보고 현실이 지금 내가 힘들다면 현실이 힘들다면 난 어떨 때 행복했나 내가 힘들었을 때는 어떻게 이 힘든 시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나 라는 걸 나의 안에서 찾는 거예요. 아. 우리는요 수많은 정보를 갖고 찾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의 인생과 내 내면과 내 스토리에서 아, 난 이렇게 했더니 더 행복하게 극복했구나. 난 이렇게 했더니 불편했구나를 나를 보는 거죠. 아. 그래서 한번 펼쳐보고 거기에서 이제 적어보고 또 그림도 그려보고 이런 의미를 좀 생각해서 이야기 테라피를 만들었어요. 그게 내가 이제 좀 힘들다 하면 과거에 내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했나 이걸 그쵸. 이제 떠올리면서 난 어떤 행복했나. 그리고 일단 저는 나와 놀아주는 거와 나에 대한 걸 관점했기 때문에 어떤 걸 해도 재밌어요. 그냥 무엇을 해도 시간을 놀아주고 그리고 채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이야기 테라피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야기 테라피는 영세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래프를 그리던가 또 의외로 뭐 그래프 일자로 세로로 가로로도 해도 되고 그 저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서 집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재미가 없으면 일단 재밌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저건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자로 만들어 봤다가 위로 올려놨다가 이렇게 해서 나의 그 어린 시 영세 때는 어땠나 생각나는데 영세, 5세, 10세, 15세 이렇게 쫙 해서 한번 적어보고 뭐 적어보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어요. 아 내가 이랬구나. 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책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 시대를 거쳐서 미래를 보려면 역사를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냥 내 역사는 보지 않아요. 그냥 내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나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들 그리고 가장 내가 힘들었던 걸 다 이렇게 쓰다 보면 쓰다 보면은 아 떠올라요. 나 이렇게 힘들었을 때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구나. 지금 어려운 시기라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써보기도 하고 어떻게 행복했는지 써보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미래가 보여요. 그 이야기 테라피 하시다 보면은 뭐 특정 자신의 그 기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기억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저게 나와 놀아주기로 했다라는 의미는 기억 안 나는 건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기억 나는 것만 하기도 바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기억이 안 나고 잘 모르는 걸 찾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억 나는 거 찾기도 너무 바쁘고 그거 하다 보면 어느 날 기억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또 그거 열심히 하고 저는 아주 쉽게 재밌게 진짜 놀이 약간 그 초점 많이 맞춰졌네요. 그냥 진짜. 거의 놀이의 초점으로 해요. 사진 테라피는 그럼 이건 뭔가요? 사진, 그러니까 이야기 테라피나 사진 테라피나 이런 거는 이제 사실 통합 심리 예술 치료에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고 사진은 과거의 사진도 괜찮고 또 셀카로 찍은 내 모습도 괜찮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진을 딱 찍었을 때 고정화시키죠 나를. 네, 그렇죠. 그럼 고정화시킨 나를 똑바로 한번 보는 거죠. 그럼 현실을 보는 능력,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우리는 우리를 멈추지 못하죠. 그쵸. 그리고 지나가잖아요. 그쵸. 멈춰있는 나를 한번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거울을 보고 진지하게 나를 똑바로 한번 본다든가. 그래서
만약 예를 들면 거기서 주민등록증을 찾아서 보면은 네네. 주민등록증에 있었던 네. 그때 그 기억들. 네. 아 이거 증명사진이요? 증명사진. 네. 나 이거 찍으려고 취업하려고 찍었었지. 네. 아 그때 양복 샀잖아. 그리고 그때 추억을 잠깐 네. 생각하게 하죠. 아. 그 추억 속의 나를 소환시켜줘요. 네.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 취업해서 지금 행복하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 과거에 우리가 힘들었던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때 보면서 아 나 지금 그때 생각하니 성공했네. 이 정도면 나 취업해 살고 있는데 부작용이 있죠. 힘들죠. 그렇죠, 그렇죠. 돈 버는 게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는 원하던 거지만 지금은 힘들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런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미래를 네. 계획할 수 있고. 그리고 예기치 못한 것도 받아들일 능력도 되고 네. 그리고 또 현재 나를 보면 네. 나를 똑바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를 한번 고정화시키기도 하고요. 또 어린 시절 네.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적고 막 소환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제 힘들었던 뭐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네. 우리 성인이 되면은 사탕 하나 사 먹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롤리 사탕이지 막 마음껏 사 먹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시기 때는 그게 아주 어렵죠. 목숨처럼 네, 그쵸. 먹어야 되고 네, 그쵸, 그쵸. 그 네. 아이하고 어떻게 싸워서 네. 근데 엄마가 날 그거 안 줬어. 상처지 그래도. 상처로 네. 엄청 막 하루 종일 울고 그게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섯 살 때 사실을 보니까 그때 네. 사탕 못 먹었던 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아 내가 그랬었지. 네. 그런 그 어린 나에게 뭐라고 얘기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성인이 된 내가. 20살, 30살 된 내가 네. 너 사탕 못 먹어서 그때 힘들었지. 아이고 쭈쭈쭈. 그때 아이가 위로를 못 받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별거 아니고 아주 사소하지만 네네. 그 아이는 그게 상처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시절에 가서 그 아이와 놀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래서 한동안은 네. 뭐 미술 치료에도 있고 네. 예술 치료도 있지만 막 그 인형놀이 못했던 게 그 맞다리예요. 그러니까 동생들 챙기느라고 아. 인형놀이를 엄마가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그게 떠올라가지고 네. 인형을 또 다 샀잖아요. 아 진짜요? 집에 갖다 놓고 만족해요. 네. 아. 맞아. 어린 시절에 나에게 선물한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네. 그렇게 딱 해놓고 어느 날 유치해지기 시작해요. 어, 그쵸 그쵸. 내가 어린 네. 내가 네. 성장했어요. 아. 그럼 이제 이 선물로 주는 거죠. 아. 저희 그 문방구 힐링이라고 저는 네. 더위소에 더 있어요. 저희 집은 더위소에 엄청 많아요. 아, 그래서 네. 그 만 원 하나 갖고 날 행복하게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엄마가 그 스티커 이런 거 모으면은 아우 쓸데없는 거 버리라고 그쵸,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그 한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아. 그 더위소 가서 더 사요. 그래봤자 몇천 원 더 네. 아, 비싸요. 그리고 마음껏 어디 하얀 깨끗한 마음에 네. 드는 종이 마음껏 붙여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욕구하고 놀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씻고 됐어. 네. 이 정도면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런 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예를 들어서 작가님처럼 뭔가 치유하지 않고 그냥 안고 가는 사람들 대부분 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 치유하지 않고 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그게? 근데 숨기다 보면은 네. 화가 난 나와 또 아팠던 나를 이제 무시를 하면 네네네. 내가 상대를 무시하게 돼요. 대인관계 상대를 무시해요. 그 인간관계 나타나는군요, 그게. 다 나타나요. 특히 아. 사랑하는 사람, 아. 자녀, 남편, 아내한테, 아. 친한 친구한테, 애인한테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다르고 네. 새로 와서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미친 듯이 싸우다가 헤어지죠. 아, 약간 히스테리 뭐 이런 걸로 발전할 수 있겠군요. 뭐 그거는 이제 다 틀리죠. 그거는 이렇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놀아주는 거는 네. 나의 그런 모든 것들과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나도 모르게 남들하고 남들한테 그런 행동들이 좀 덜하죠. 오. 제가 아까 성격에 대해서 네. 알게 됐다라는 게 네. 저는 아주 우아하고 네. 아주 잘 살고 네. 남편은 반대라고 생각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제 성격을 알고 보니까 네. 내가 생각했던 기준에 의해서 네. 판단하는 나를 발견했어요. 내가 성격이 더 더럽더라고요. 겉으로만 고상한 네. 척했던 거예요. 그런 나를 보고 너무 부끄러워서 네. 절대 그런 말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
네, 그래 맞죠. 네. 인정할 줄도 알고. 오, 그럼 나를 논다는 건 그거예요. 나를 알아가는 거죠. 아, 그럼 욕 테라피는 뭔가요, 이건? 이거는 이제 저희 남편이 네. 신혼 때 네. 무엇인가를 투자를 하셔서 망하셨어요. 아, 네네. 네. 뭐 누구나 있는 가정에 한 번씩은 네, 있는 네. 그 파탄의 네. 경험들이 저희도 네.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신혼 때 아들 둘, 아들이었는데 연년생 아들을 키웠는데 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쵸, 아들 둘 네. 키우는데 그쵸. 너무 착하신 남편께서 네. 왜 그렇게 속으셔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난 거를 갖다가 네. 남편한테 표현을 하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해하고 막 그냥 괴로워하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서 네, 네.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주셨어요. 네. 기도를 네.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뭐 화도 내고 네. 욕도 하고 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축복 기도 뭐 축복의 기도를 하면 네. 기도라는 거예요. 네. 네.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네. 열 장의 욕을 쓰고 네. 한 줄 마지막 마무리만 잘하면 네. 오, 거기 딱 아이디어가 예. 기도를 딱 듣는 순간 네. 이걸 여기다 활용해야 돼서 네. 예쁜 노트 하나 샀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화나는 모든 것을 아주 자세하게 써요. 아주 디테일하게 네, 씁니다. 네, 네, 네. 쓰고 쓰다가 보니까 감정이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읽어보니까 네. 아유, 그렇게까지 나쁜 인간은 아닌데 좀 심했다. 감정을 나열하고 네. 이렇게 내뱉으니까 네. 이성이 돌아오면서 네.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화가 나는 거는 이성을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나열을 하고 쓰고 뭐 어떨 때 그림도 그리고 뭐 화나는 모습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내 감정을 보면서 만일 이것을 내가 여기다가 나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야 돼. 안 하면 이게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하이라이트 뒤에 그런다. 그러니까 또 이제 뭔가 기도한 것 같고 스스로 또 위안을 받으면서 네. 그래 이거 괜찮다 그리고 이제 한 몇 달을 쓰고 나서 네. 이 감정을 얘기다 내가 쓰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들을 내 자녀한테 했겠구나. 그렇죠. 눈물이 확실했겠죠. 네. 꼭 합니다. 네. 인간은요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착하든 안 착하든 그거는 네. 명백한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자 남한테 못하면 자기 자신한테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든가 타인한테 한다든가 아니면은 숨어버린다든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제 그 글을 보면서 와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남편한테 네. 했다면 저들은 얼마나 평생 가슴에 이걸 담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네. 제가 나중에 소름 끼치고 아이고 그래 사업하다 뭐 하다 실패도 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이런 내 마음이 더하다 그런 또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진짜 그치? 예. 이런 겉으로는 아무런 사고를 치지 네, 않았지만 속에 네. 있는 나의 이 안을 보니까 어마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꺼내놓고 나니까 네. 그때부터 축복 글만 나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긍정적인 거, 네, 긍정 기도 네.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 네.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고 그 끝을 보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아서 해봐야지 알아요. 얘기해서 되진 않아요. 그럼 그 몇 달간 매일 쓰신 건가요? 그 정도로 노력해서 썼어요. 디테일하게. 일부러. 아. 그럼 이게 뭐 진짜 그 뭐 쌍욕을 쓴 건가요? 아니면 쌍욕보다 더 쓰죠. 저주를 퍼부었군요. 저주도 퍼붓다가 네. 나중에는 뭐 또 뭐 했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배우고 나서 네네. 분노 치료를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이게 분노 치료였구나. 네, 제가 그때는 이제 상담을 모를 때 이 모든 걸 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서 상담 공부를 하면서 네. 아 이게 분노 치료구나. 나는 네. 그냥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 적절하게 내가 그걸 사용을 했구나. 그래서 분노 치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테라피를 네. 많이 하죠. 감정 테라피, 감정 뭐 치료라든가 이런 많이 하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 아, 욕테라피는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이거 욕테라피를 좀 어떻게 하면 좋다라는 가이드를 좀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네. 꼭 축복을 해야 되고 네.
이니셜을 쓰셔야 합니다. 이니셜이요? 이름을 쓰지 마세요. 아, 이니셜. 아, A. 네네. K.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어떤 모임에 갔는데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상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여서 이 욕테라피를 참 많이 얘기를 해줬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이 친구들이 이니셜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얘기하자면 얘기 싹 하더니 얘기를 이제 한 번씩 하더니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 상사가 사실은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다들 긍정의 메시지 한 번씩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 상사가 귀여워 보이더래요. 언니 있잖아요. 화가 덜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내뱉고 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가 받아들이고 네. 용서도 하고 이해도 하니까 직장 생활이 한 3개월은 편하더라고요. 그럼 3개월 후에 또 해. 그리고 또 한 6개월이 편하더래요. 네. 그러면 조금 그분을 볼 때 좀 덜 좀 귀엽게 그래서 네. 이렇게 감정을 꺼내는 거 보다가 나중에 그분들도 몰라서 그런다. 그분도 잘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쵸, 그렇게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좀 측은하게 보게 되고 네. 귀엽게 보고 하나의 그냥 사람으로 인격으로서 보게 되는 그 힘이 생기죠. 아, 그 이제 마지막에 그 축복 기도문 그게 좀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뭐라고 마무리하셔야 되나요? 저는 그때 신앙이 네. 있었으니까 네네네. 뭐 모든 것이 그분의 뜻대로 해주셔서 복을 주셔서 그리고 나는 잘 모르지만 네. 모든 것은 그들이 축복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이런 그렇게. 식으로 모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종교에 따라 이제 뭐 알라를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안센보살을 부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는 그리고 또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네. 또 위대하신 분에게 해도 되고 그 개인에 따라서 반드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아, 그 나는 잘 모르지만 해서 약간 그 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읽었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왜냐면 세상에 어쩔 수 없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쵸. 어쩔 수 없는 것을 해결할 수 없고요. 어쩔 수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는 그쵸. 어떤 용을 써도 안 되거든요. 그쵸. 그거는 뭐 그 세상에 또 신에게 또 위대하신 분께서 하시는 거니까 네. 그거로부터 스스로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는 용기. 그럼 꿈 테라피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을 펼쳐보았고 네네네. 어린 시절도 치료를 했고 네네. 감정도 쏟고 나니까 네. 남는 건 미래 꿈밖에 없어요. 행복과 꿈만 있습니다. 네네. 그때부터는 네. 꿈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네. 뭐 시그릿 책이라든가 미라클 모닝 네. 여러 가지 책을 이제 거의 막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그대로 이제 실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네. 뭐 나는 아무것도 못 버리는 책이라는데 많은 책들을 보서 그 희망적이고 네. 그런 것들을 갖고 계속 실천만 해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네네. 저희 남편과 성격이 안 맞잖아요. 네. 근데 이 남편이 네. 사이가 늘 안 좋다가 네. 내가 결심을 하죠. 네. 공부를 했으니까 네.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좋은 말을 해요. 네. 여보 당신 오늘 네. 정말 잘했어. 네. 이 남자가 뭐라 그래? 왜 이래? 잘못 먹었어? 그러니까. 왜 이래? 이런 대부분이 그래요. 네, 그쵸, 그쵸. 그래요. 근데 보통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네, 그쵸. 아휴,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있잖아. 좀 잘하려고 했더니. 그쵸.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러면서 반복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하고 약속을 하고, 내가 나를 기록하고, 내가 나랑 놀아주면서, 나하고 약속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남편에게 한 번의 칭찬을 할 것이다. 아. 그러면 남편의 반응에 네. 내가 반응할 이유가 없죠. 그쵸, 그쵸. 난 내가 할 것만 하면 할 것만 하면 되는 네, 거예요. 이제 그쵸. 그렇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많이 남편하고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칭찬하자. 네. 그리고 한번 좋은 말하자. 이제 그래서 혼자 체크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체크를 할 때 막 화를 내요. 네. 난리가 나서 화도 안 되지만 나는 하나 했어. 네. 그 다음 날 또 해. 네.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이상하다. 한 달, 두 달, 세 달은 정말 막 한 달을 화를 내더니 이렇게 이상하게 보더니 세 달째 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가만히 있는. 네.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적으로 하니까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화를 안 내잖아요. 네네.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나는 이제 다 무사히 3개월을 견뎠어. 네네. 잘했어. 그리고 내가 나한테 칭찬을 네. 해주면 스티커 하나 붙여주고 참 잘했어요. 뭐 그리고 또 이제
그때는 돈 테라피는 뭐냐면 돈 만 네. 원씩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네네. 아 잘했다 잘했으니까. 좋은데요 이거.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화를 내면은 이제 설거지하다가 이 설거지를 다 깨뜨리고 싶잖아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천장에 네. 그 부엌 문을 열고 천장을 열고 만 원을 네. 닦고 자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죠. 나에게 주는 만 원 선물. 그래 너 화내 이러고 이제 근데 이런 돈 테라피가 그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내는 만큼 내가 돈을 더 모을까? 뭐 이렇게 천 원도 괜찮아요. 백 원도 괜찮아요. 나에게 반드시 선물을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네. 남편이 네. 3개월이 지나고 나서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되니까 네. 3개월은 가만히 듣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6개월이 딱 되니까 네. 저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남편도? 뭔가 칭찬을 해요. 뭔지 모르지만 네. 그래 잘했어. 내가 칭찬하면 그랬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네. 어쩌면 그 남편도 네. 이 긍정적인 언어가 학습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네. 학습이 될 일이 없잖아요. 네. 근데 제가 꾸준하게 하다 보니까 남편도 네. 우리가 21일, 28일 주기로 생체와 그 네. 습관이 네. 바뀌는 것처럼 네. 듣다 보니까 그 습관이 모델링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그분도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1년이 넘으니까 둘이 앉았다면 2시간부터 5시간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하고. 야, 이게 이렇게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게?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나하고 약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나를 나와 놀고 나의 관점으로 보고 나로 이렇게 통찰과 성찰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타인에게 가는 순간 대부분 완전히 무너져요. 네, 대부분 남 탓을 하잖아요. 네. 우리 남편은 안 돼. 네. 뭐 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말해. 남편은 안 되지만 나는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100개의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보통의 경우는 나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따라주니까 이제 하다 말고 네. 포기하고 이렇게 그거는 되잖아요. 그분 사정인 거죠. 그래서 굳이 그 사람이 힘든 네. 길을 가고 어려운 네. 길, 부정적인 저 부정적인 길을 또 많이 가봤잖아요. 욕도 네. 한 몇 달 쳐보고 네. 또 이렇게 인생을 마감도 해보려고 네. 참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네.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는 네. 그분의 인생이에요. 근데 나는 결정했죠. 내가 네. 이렇게 행복한 길로 가기로 하는 결정이 중요해요. 주도적인 삶이 중요하거든요. 부자이냐 부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내가 주도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루가 중요해요. 아까 그 죽음 쪽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이제 웰다인 테라피랑 이걸 되는 건가요? 네. 웰다인 테라피는 어떤 건가요? 웰다인 테라피는 네. 아까 인생 시작부터 현실까지 네. 만났잖아요. 이제 네. 현실부터 네. 죽음까지 가보는 거예요. 네, 죽음까지 가서 네. 지금부터 10년의 내 모습, 20년의 내 모습, 30년, 40년, 50년,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마지막 순간에서 나를 내가 인생을 마감한다면 네. 어떠실 것 같아요? 아직 상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해봐야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연세가? 저 서른다섯이요. 서른다섯 연세가 그게 네. 저희 아들이 서른둘이거든요.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서른다섯이면 마흔다섯에 어떤 모습일 것 같으세요? 사실 진짜 상상을 진짜 안 해봤어요. 저는 지금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 것 같다. 예. 65세는 어떨 것 같아요? 65세라. 65세 진짜. 어떤 모습이려나 진짜. 이제 이러고 있으려나 진짜 계속. 한 번 정도는 우리 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75, 85, 95, 100세가 돼서 그때 당시는 150세까지 사신대. 지금 이 순간 네. 120살이 되셨어요. 네네네.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세요? 열심히 살았다. 네, 그냥 그 말을 하고 싶네요. 그냥. 혹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자녀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아내가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았다 그래도 예, 그냥 뭐 그런 말 네. 마음이 어때요? 한번 이렇게 마음이 그냥 그냥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나는 만족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뭐 객관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런 느낌 네네 나는 만족하고 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 그냥 뭐 정말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불을 추적하고 뭐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약간. 뭘 하고 싶으세요?
뭐 나중에요? 아니면 지금요? 지금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럼 저는 그냥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이런 삶을 살면서 네. 뭐 또 원하는 집도 있고 네. 원하는 또 사업체도 있고 네.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 네. 유언을 써보고 만약에 재산이 끔 아니면 그때 재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재산을 어떻게 또 분리할 것이며 또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아. 통장은 얼마가 내가 있을 것 같으면 이제 아. 이런 걸 한번 하면서 그러면은 아 다시 현실로 오셨어요. 35이라는 네. 나이가 왔을 때 네. 어떻게 그 나머지 삶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웰다인 테라피라는 건 그러면 내가 이제 죽을 때쯤을 상상해서 그 상황을 한번 이제 써보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죠. 아, 내가 어떤 모습이고 어떤 것 같다.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고 제가 네. 말하는 건 이제 멘탈 코칭도 같이 들어가서 네네네. 또 이제 인생을 계획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충분히 해보고 이제 네. 이런 것도 관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체험하는 분들도 그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시작하면 네. 정말 현실에 왔을 때 이 네. 순간이 너무 감사해요. 현실에 그리고 내가 정말 쓸데없는 것에 허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가족들한테 더 많이 웃어줘야지. 아. 그리고 가족들 정말 생을 마감할 때 보니까 가족이 네. 제일 중요했구나. 뭐 이런 분도 있고 내 자기 개발을 좀 더 했어야 되는구나. 아니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좀 더 네. 구체화시켜서 좀 적어봤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네.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갔다 오는 거죠. 타임머신처럼. 타임머신 타고 가고 이야기 대로 갔다 오고 네. 미래도 갔다 오면서 좀 더 이제 행복한 내 삶을 계획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더 해야 돼요. 작가님은 이거 언제 해보셨나요? 많이 했죠. 그럼 이게 그러면 약간 그때부터 네. 왜냐면은 네. 신혼 때부터 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그렸던 내 그 웰다인 테라피 그러니까 내 죽었을 때 상상한 모습과 지금 또 최근에 하셨을 때 달라요 그게? 그럼요. 제가 이제 네. 그 24세 결혼해서 5살 아이를 낳았는데 되게 일찍 네. 빨리 결혼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아이를 키우느라고 네. 뭐 바빴죠. 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네. 그냥 생활고에 살다가 위기가 왔을 때 자녀를 둘 가지니까 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아이들에게 나도 행복하고 아이도 행복하는 걸 좀 다시 해야겠구나 해서 굉장히 그때 좀 힘든 시기니까 10가지를 쫙 썼어요. 네. 뭐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네.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전문직이었으면 좋겠다. 네.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폭삭 망했을 때 그냥 쫙 썼어요. 쓰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갈 길이 생겼잖아요. 근데 허황되게 쓰진 않아요. 그리고 허황된 것 3개, 현실적인 네. 것 3개. 반드시 현실적인 거와 네. 그 조금 과장된 걸 네. 반반씩 저는 그랬어요. 왜냐면은 너무 과장되면 나중에 허무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거와 네. 또 이제 현실적인 건 적고 네. 또 그 그냥 마냥 행복한 복근에 네. 당첨돼가지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네. 모르는 네. 거예요. 모르죠. 가능성은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이렇게 하면 또 한 번 묻고 재밌어야 되니까 저는 이제 핵심이 재밌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딱 쓰고 나니까 네. 자 쓰고 나서 행복함을 알고 미래를 한번 갔다 오죠. 그런 내 모습을 그러면은 나의 무의식은 네. 모든 걸 그렇게 보기 시작해요. 아 그쪽을 향하는구나 모든 무의식이. 그러니까 세팅이 된 거죠. 그래서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꿈을 쓰고 행복을 네. 쓰고 미래를 쓰고 미리 갔다 온 다음에 내 계획을 쓰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쓴 다음에 그거를 갖다 쓰기도 하고 네. 매일 체크하고 지루하면 그림을 그려요. 낙서도 하고 마음대로 스티커도 붙여요. 막 찢어서 뭐 골라주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데 네. 내 몸과 내 무의식에 네. 무의식이 알아들어서 알아서 날 그걸 인도해요. 시그리처럼.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네. 분들이 발견이 되죠. 그렇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주인공, 뭐 내가 뭐 큰 성공을 이루고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행복함을 가지고 네. 주도적으로 함께 가는 거죠. 그럼 행복하죠. 야, 아니 전 소개시켜주신 네. 그 테라피 종류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에요. 어떤 웰다잉 테라피가. 근데 그 이제 현실적인 것과 허황된 거 세 개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실적이란 건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이 없어. 직장 네. 다녀야 되죠. 돈을 벌어야죠. 당장 이제 당장 벌어야 돼. 저는 이제 네.
아, 꿈을 꿔서 네. 돈이 떨어지고 그건 진짜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내가 현실적으로 네. 돈을 벌어야 돼. 직장 다녀야죠. 힘들어. 네. 극복해야죠. 힘든 거는 고수에서 그래서 힘들지만은 다녀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거 받아들일 줄 알아야 네.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까 저럼 아유 뭐 이게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어떤 꿈도 가져보고 네. 예를 들면 살을 빼야겠다. 나 살 빼야 돼. 이러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네. 그 몇 시에 일어나서 한 시간에 운동을 꼭 해야 돼. 그 나하고 약속을 해야 돼요. 근데 작심 3일이에요. 네. 3일하다 보통 또 자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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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럼 3일이다 또 계획 세우세요. 실패해도 되는 게 중요해요. 아. 저는 이제 많은 그 자기 개발서를 보면서 제가 네. 저한테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네, 네. 그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괜찮아요. 실패한 것도 얻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럼 다시 또 계획하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작심 3일이면 또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패턴을 바꾸고 사다 보면 나만의 것이 나와요. 왜 굳이 그들의 거를 우리가 다 따라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나요. 전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비난을 좀 많이 받기는 했는데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세팅할 수 있죠. 그러면 또 만들고 따라하고 다시 또 만들고 그런 거를 즐기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네네. 재밌어요. 아, 그 작가님 이제 그 말씀 좀 들어보니까 나랑 놀아준다는 게 어떤 건지 느낌이 왔어요. 아니, 처음에 이제 책 봤을 때는 아니, 이거 대체 뭐 하자는 거지? 내가 나랑 어떻게 놀아? 뭐 혼자 놀기 하자는 건가? 이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작가님이 뭐 저한테 몇 가지 질문 던지시고 저도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야 진짜 이게 그 나랑 논다는 게 진짜 이런 재미? 이런 그렇죠. 느낌? 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이게 행복하고. 느낌이 다르고 행복하고 그럼요. 이렇게 느낌이 아 이런 게 놀아준다는 거구나. 그렇죠. 알아주잖아요. 내가 날 네. 알아주잖아요. 네. 내가 날 알아주는데 자기 나르시즘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나 혼자 놀고 이것도 아니에요. 나하고 잘 노는 사람 반드시 타인하고 잘 놉니다.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 타인을 반드시 존중합니다. 이기적이라는 거 이기적이지 않아요. 개인적인 거 이기적인 거 다른 거거든요. 개인적인 건 자기의 그 개성이 좀 있지만 네. 이기적인 건 자기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분이 좀 정확하게 해서 책을 쓸 때도 네. 이분이 이제 혼자 놀기로 또 잘못 쓰신 거였어요. 절대 아니다. 나와 놀기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다. 혼자 노는 게 아니다. 완전 아니에요. 완전 아닌 것 같아요. 같이 놀지만 그쵸, 그쵸. 나하고 나에게 또 훨씬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집에 가서도 그들의 영향을 덜 받죠. 받아도 회복 탄력성이 강해요. 그쵸, 그쵸. 회복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담을 받다가 어떤 아이 예민한 아이가 왔어요. 네네네. 아이가 놀이치료 할 때 저 이제 놀이치료, 가족치료, 미술치료, 네. 개인치료, 뭐 코칭치료, 뭐 성격치료 네. 다 했는데 네. 그 아이가 너무 예민한 거예요. 어떠한 그러니까 영화를 못 봐요. 무서운 영화 보면 공포심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네네. 좀 세상에 없는 정말 아름다운 예술적인 특별함을 갖고 태어난 아이죠, 그 아이는. 그런데 세상에 자극이 많다 보니까 네. 공포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정말 소중한 아이를 낳으셨다. 정말 세상에 나올까 말까 특별한 아이를 낳으셨다. 이 아이의 그 기질을 존중해 주라고. 또 어떻게 존중하냐고. 이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그쵸, 그쵸. 근데 이 아이는 도구가 좀 많이 필요하네요. 그랬어요. 어떤 도구에서? 마음의 상처를 잘 받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네. 수 있는 여러 놀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이렇게 놀고 이렇게도 놀고 어머니들에게 다양하게 한번 놀아보는 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한 6개월 뭐 1년 받고 아이가 너무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네. 아이도 그 아이가 그 방법을 못 찾으면 가서 또 이렇게 너희 한번 놀아봐 네. 할 정도로 리더십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건강해졌어요. 예민해요. 우리 아이 아파요.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저 그래요. 저는 어떤 사람은 하나의 도구가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100개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집단 문화에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그쵸, 있었죠. 예. 근데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필요한 사람, 적게 필요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왜 남들과 달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당신에게는 더 많은 도구가 필요하고 더 많은 것이 있으니까 훨씬 훌륭한 거예요. 특별하시지 않은가요? 그러면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테라피나 치료 같은 거는 상담 이런 것들을 1대1만 하시나요? 그럼? 1대1도 하고 집단도 하고. 그 1대1하고 집단하고 할 때 좀 어떤 차이들이 있나요? 지금 현재 집단만 하고 있거든요. 1대1 차이가 있죠. 집단은 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네. 상대들을 통해서 네. 그룹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훨씬 치유가 강해요. 그리고 이제 개인으로 했을 때와 네. 집단으로 했을 때 에너지가 완전 달라요. 오. 긍정 에너지를 더 받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더 피드백을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 사례를 통해서 받는다는 그쵸. 말씀이죠? 솔직하게. 그리고 이제 네. 그 단체로 인한 그 시너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집단만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른하고 아이 이제 상담이나 치료할 때는 네. 또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분이 더 어려우세요? 어른하고 아이 중에서? 그 한 예를 해서 성격 네. 검사라든가 우리가 이제 어떤 했을 때 네. 어른들은 네. 약점과 강점을 얘기해줘도 돼요. 그리고 걸림돌과 뭐 단점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게 피드백이 되는데 아이들은 강점만 얘기해요. 성장에 있는 아이들은 네네. 그걸 약점이라고 볼 수가 없죠. 강점이 이제 돌출이 더 됐느냐 안 됐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이나 아이들은 이제 강점 중점으로 그 사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강점을 주력 중점으로 해야지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면서 진달래로 태어난 아이를 네네. 개나리 집단에서 네. 개나리가 되고자 했을 때 그 네. 아이는 피지도 못하고 그쵸. 사라지겠죠. 네, 그쵸, 그쵸. 그러면은 그 아이의 가장 갖고 있는 강점, 내성적인 아이는 내성적인 강점, 외향적인 아이는 외향인데 한국 어머님들은 네. 얘가 너무 내향적이니까 외향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쵸, 그리고 와요. 그렇죠.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네. 외향적인 아이는 네. 내향적으로 돼야 돼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아니에요. 그 기질을 일단 인정해주고 충분히 발휘하고 놀게끔 해주세요. 아이들도 충분히 놀아야 돼요. 놀아야지 네. 스스로 그 노는 속에서 자존감이 네. 높아지고 사회성을 배워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 대한 인식과 올바른 긍정의 네. 에너지를 받게 되면 네. 그거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지게끔 넌 이런 게 있지만 이게 있으면 더 좋아라고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어른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을 접근을 하죠. 다양한 테라피 도구들을 이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도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한테 이걸 할지 저걸 할지 좀 고민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상담할 때는 그냥 네. 대화가 되면 소통이 되면 거의 대화로 해요. 근데 이제 대화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모래놀이로 하기도 하고 또 성격을 검사해서 네. 성격 갖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대화로 많이 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네. 거의 예술치료로 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못 읽으니까 그게 어떤 건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미술치료, 놀이치료 네. 또 이제 그 모래놀이 치료에 대해 다양한 도구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상징물에서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걸 읽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음껏 놀게 하고 결국은 다 놀게 하는 거예요. 어반드로잉 테라피라고도 있다고요? 잠깐 다시 할게요. 어반드로잉 테라피도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요? 어반드로잉은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네. 어반드로잉이라고 어반스케치라는 게 있어요. 도시를 그리는 거죠? 네. 도시나 여행한 곳이나 네. 인상 깊었던 곳을 그리는 네. 걸로 이제 돼 있는데 저는 네. 거기다 테라피를 좀 붙여봤어요. 제가 상담이나 테라피 쪽의 전문이니까 모든 거에 그 테라피를 붙여봅니다. 네. 그래서 활용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여행했던 곳, 행복했던 추억의 장소, 네. 또 가고 싶었던 곳, 네. 또 내가 생각하는 뭐 도시 아니면 자연물도 괜찮아, 사람도 괜찮고 일단 내가 마음에 드는 꽂히는 것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네. 잘 그려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생각하는 어반드로의 테라피는 못 그려도 돼요. 내 손을 거치기만 하면 돼요. 내 손이 예술이에요. 어떤 명작보다도 훌륭한 내 손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남의 그 명작을 보고 똑같이 해서 하는 보고 나의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거든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손으로 그린 건 다 명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틀려도 되고 못해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자, 지붕이 파란색인데 난 빨강을 그리고 싶다 하면 네. 빨강을 그리 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그리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한동안 그 마젠타색을 좋아했어요. 예. 그래서 제 책에는 마젠타색이 많아요. 근데 이게 출판사에 좀 죽여놨더라고요. 좀 네. 너무 화려해서 좀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 그렸어요. 그냥 그게 보면은 네.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가 그리는 그림은 기분이 좋으면 돼요. 왜냐하면 뭐 화가가 되면 좋겠지만 네네. 행복하기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를 컨디션을 좋게 하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과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음 그렸던 그림은 처녀작이죠. 그래서 네. 이제 액자에 끼워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네. 저는 제 그림이 이렇게 볼 때마다 행복한지 몰랐어요. 태어나서 그림 처음 그려봤거든요. 네네. 미술 시간에. 네. 늘 혼났대요, 미술 시간에. 네. 색깔 선 똑바로 하라고. 네. 마음껏 그리고 마음껏 색칠한 내 그림을 보고 이렇게 네. 자유로움을 느끼기를 처음이라면서 그런 경험을 하시면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종이 한 장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을 드리고 네. 뭐 마음대로 그리세요. 네네. 뭐 동그라미 그리세요. 네네. 이제 얘기를 했다면 네. 저한테 한 시간을 질문하세요. 크게 그려요? 작게 그려요? 많이 그려요? 네네네. 그치. 뒤에다도 그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 이제 그림 수업을 하면 네. 어떠한 것도 안에 자유롭게 하는 걸 첫 시간에 이제 얘기를 해,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계속 질문하세요. 그러다가 이제 저는 마음대로 해보세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 또 그림을 못 그리는 분도 있고요. 가만히 보니까 마음대로 막 그리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이제 그 시간을 거치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는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와요. 아 마음대로 그려도 되는 거였구나 이 수업, 이 수업은. 그럼 막 거기다가 재료를 또 열어주면 그러니까 붙였다 띄었다 네네. 그렸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2년 전에 한 그룹을 만나서 이제 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네. 저는 똑같은 도구로 마음대로 그리세요라고 그리고 뭐 어떤 형식을 주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그려 틀려도 네. 되고 색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일단 내가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 고정관념이 깨진 그들은 네. 어떤 분은 이제 그 다음 석고를 가져오시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석고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랐대요. 그래서 석고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쓰레기 갖고 와서 쓰레기에다 이제 그 석고를 얹어서 그 환경 작품을 만드시고 한 분은 시를 쓰시는 분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선 같은 것만 그리셨어요. 이제 자기 시에다가 네네. 그림 자기 선으로 그 동그라미 하나 몇 개 그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세네 권을 하셨고요. 그 석고로 하시는 분은요, 네. 크로아티아에 가서 그 전시를 하고 왔어요. 진짜요? 폐기, 폐유지. 그리고 또 한 분은 수학선생님이셨는데, 아주 수학선생님 그 정밀화로 그리시더라고요. 저는 네. 자, 마음껏 그리려는 얘기밖에 네. 한 게 없는데, 네. 정말 본인의 성격대로, 본인의 기질대로 해서 그 수학학원이 네. 정말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으시대 이분들이 네, 네, 미술 시간 외에. 그런데 네. 이분이 이제 수학학원에다 그림을 그려서 전시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학부모들이 네. 너무 좋다고 거기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림을 그리신대요. 그래서 화실이 생겼어요. 놀랍죠. 네. 또 한 분은 또 남편분이 아프셨어요. 네. 아프셨는데 그 남편의 병상 일기 같은 거, 그 남편의 그 아파했던 거, 네. 추억했던 거 그리시면서. 네. 또 이거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나로 규정해서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그치, 그치.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마음껏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환경대로 하시랬더니 저만 제일 못 그리고 저는 아직도 꽃 저는 꽃을 좋아하니까 네, 네. 여전히 꽃만 그리고 그분들은 너무 발전해 주셔가지고 이제 8월에 또 전시도 하기로 했거든요. 와. 아 그럼 이 드로잉 테라피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리는 과정에서 뭔가 치유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다 그리고 작품을 보면서 치유가 되는 건가요? 이제 예를 들면은 네.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요. 네네. 자, 저는 꽃을 그리기를 네. 선택했어요. 네. 뭘 그리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 그림을 안 좋아해서 저도 미술 시간 이후로 그려본 적도 없고 아니 펜으로 네. 어떤 분은 펜으로만 그리더라고요. 펜아 자기 색칠 싫대 펜만 네. 그리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각자 좋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아니면은 그냥 물건 아무거나 놓고 이제 네. 그림을 그리고 네. 그냥 끄적끄적 하고 거기다 반드시 일기를 써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림 일기죠. 아 일기를 써야 돼요? 거기 옆에다 일기를 쓰게 해갖고 왜냐면 이 느낌 그리고 이제 그날에 그 해면서 했던 네네. 자, 왜 일기를 쓰냐면 네. 그리는 마음껏 그려보던 내 마음에
마음의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굉장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마음껏 그리고 있는 나를 보고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나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껏 그려봤던 나와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나를 그 나에 대해 이 시간에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오로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못 그려도 된다는 고정감을 깰 수도 있고 그 내가 생각했던 것도 글로 쓰잖아요. 굉장히 네. 행복해져요. 그러면은 이 작업을 이제 오래 하다 보면 그림을 잘 그려요. 오. 그림을 못 그리던 사람도 네, 네, 어느 순간에 행복하게 그림을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그림이 그래서 탄생한 그림들이에요. 아, 그래요? 여기 있는 그림이 제가 100% 제가 그린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전시까지 했어요. 개인전까지. 아. 표절. 아, 표절, 표절. 아, 아 표절, 표절. 네, 표절,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아주 어색하고 아주 저기 부족하고 아주 새롭고 하지만 독특하면서도 네. 나만의 것이 생기니까 그걸로 저는 다 책도 쓰고 글도 썼어요. 그 아~ 모든 게 책도 글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뭐 누구 거 따라 그리거나 이런 거 많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냥 네.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쓸모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상상화를 그리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걸 그린 거죠. 그리다 보니까 이제 따라 그리는 그림도 있고 이제 있었지만은 네. 주로 이제 제가 원하는 여행했던 거 좋아하는 것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나중에 책을 낼 때 표절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그림뿐만이 아니라 내가 그린 거니까.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꼭 해드려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책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당신의 이야기 테라피가 되고 나중에 이제 잘 그렸을 때 그 과정이 되고 네네. 당신의 역사가 돼요. 괜찮아요. 아. 그래서 당신의 역사책이고 당신의 자서전을 만들 수 있어요. 했더니 그러네요. 저는 이제 책을 써봤고 네네. 해봤잖아요. 그쵸, 그쵸. 경험을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뭐 더 좋은 걸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와 만나고 네. 내가 원하는 걸 그려보고 네. 내가 원하는 걸 쓰고 네. 만들어보고 엮어보고 그게 이제 삶의 자격증이죠.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테라피는 어떤 건가요? 여기 뭐 소개된 거 아니 소개되지 않은 거 포함해서 가장 선호하시는 테라피 도구? 그때 틀렸어요. 옛날에는 네. 이야기 테라피 좋아했고요. 네. 그 신혼 때 욕 테라피 좋아했고 좀 자서 꿈 테라피 좋아했고 좋아하는 순서대. 최근에는 작년까지 어반 테라피 엄청 좋아해서 했고요. 요즘은 이제 그 옛날에도 가족 테라피, 가족 치료 이런 네네. 것도 되게 많이 했고 멘탈 짓궂지 말고 지금 현재는 타로 테라피 하고 테라피? 있어요. 네. 타로 테라피, 타로 다 배우신 거예요? 네, 타로도 배워가지고 이제 근데 타로를 가지고 네. 무의식적 자기 네. 스토리텔링 하는 게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 타로 배운 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0년 전에 배웠는데 한 1년, 2년 배웠죠. 청소년 상담을 위해서 배웠었어요. 청소년 친구들에게 상담할 때 이제 그게 흥미를 이끌려고 배웠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타로 테라피. 그 이제 그 이 모든 테라피의 목적이 결국에는 우리 삶의 행복이잖아요. 작가님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를 알아야죠. 나를 아는 거. 그렇죠. 무조건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뭘 좋아하고, 네. 뭘 슬퍼하고, 네. 뭘 기뻐하고, 네. 뭘 하고 싶고, 네. 뭐가 아픈지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나를 안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뭐 제가 생각나는 건 이제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그 나는 누구인가, 그게 자아 정체성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진짜 내가 누군지는 생각해보지 않고 아 이런 자아 정체성이 있구나라는 것만 느꼈거든요. 외운 거죠. 이제. 네, 외운 거죠. 이제. 밥 써서 이제 그쵸? 써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쵸. 그 동그라미 네. 하나 맞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 알 기회가 우리나라 그 교육제도 하에서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좀 이거를 일반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책을 읽으시면 일단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네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일단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뭐 첫 번째 내가 즐거운 거 그리고 나를 끊임없이 미소 짓게 하고 설레게 네. 하는 거 네. 이거를 100가지 네. 200가지 300가지 계속 적어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네.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찾다가 네. 이제 해보고 네. 어느 정도 그거 욕구가 충족되면 또 다른 욕구가 또 나와요. 우리가 그 아름다운 욕망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아름다운 나의 그 욕망들을 해결을 못하면 또
안타까운 욕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네, 뭐도 그쵸. 해야 되고 사람들도 그러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도구가 되게 많잖아요. 네. 성격 검사하는 것도 네, 있고요. 네. 교육하는 무료로 하는 것도 네, 있고 네. 유튜브도 되게 네, 많고요. 그쵸. 그러니까 진지하게 나하고 있어보고 대화해보고 글도 써보고 저는 이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책도 읽고 또 이제 아무래도 상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담에 대해 나를 좀 이렇게 파악도 해보고 그 도구들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공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기회가 되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아주 좋겠네요. 아니 뭐 수업을 지금 그럼 뭐 어디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작가님 수업? 예, 요청을 하면 또 가서 이제 해드리죠. 아 출장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구나. 그 제가 20대 때 그 저보다 나이가 드시거나 그 선배님이나 뭐 교수님 만났을 때 항상 물어봤던 질문이 행복하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그걸 왜 묻는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가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그 뭐 지위, 뭐 직장 이런 저 사람의 위치에 가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저처럼 행복을 묻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어떤 말로 해주고 싶으세요? 진짜 어려운 말이잖아요. 네. 그죠? 각자 네. 각자 다 틀리니까 행복의 그쵸. 네. 행복의 그 가치가 다 틀리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많은 사람을 상담하고 네. 만나면서 네. 그들 안에 너무 네. 귀한 소중한 가치가 많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발견해 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걸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시니까 상담하고 교육하고 집단하면서 그거를 발견해 주는 거울 역할을 제가 해준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제 거울을 열심히 닦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여러분도 그 안에 있는 자기의 그 소중한 것을 계속 보고 닦고 바라봐 줄 수 있으면 그 진짜 행복이라는 건 개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자신의 가치를 빨리 발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누리고 일하고 일은 신성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만나고 함께하고 또 즐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네. 제일 중요한 거 매일매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걸 찾는 거죠. 네. 헬렌 켈레는 자기에게 행복하고 감사한 걸 3,000개를 썼대요. 노트에다가 계속 그 그러니까 3,000개를 썼다는 거는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 네. 그냥 눈 떠 있는 것도 감사하고 공기도 감사하고 깜빡이는 것도 감사하고 잊고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찾으면 행복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이제 찾고 감사한 것들을 누리면 행복해진다는 그쵸. 말씀이시죠. 그 나의 감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거. 지금의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0년의 내가 바뀌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기 개발. 네. 그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가꾸는 거. 감사하고 매일 설레고 하루의 그 선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저는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루가 중요해요. 하루. 오늘 하루. 웰데잉을 갔다 오면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너무 간절하거든요. 그래서 나와 놀아주는 그런 네. 게 자기 위대한 개발이 아닐까라고 저는 그때는 그랬어요. 앞으로는 또 이제 네. 바뀔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그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이제 공감과 위로가 됐던 게 우리는 원래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존재다. 당연하죠. 예, 그게 너무 저는 와닿더라고요. 네. 너무 좋게 다가왔고 맞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좀. 우리는 무슨 네.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다 다르니까 네. 시너지가 있고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창의적이고요. 네. 다 위대한 존재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면 네. 그건 내 자신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근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네.
남에게서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사회에서 찾으려고. 네. 근데 나에게 있어요. 계속 놀아주시면은 힘들면은 감사한 게 찾기 힘들면은 나를 칭찬해 주는 거. 네. 그리고 힘들면 또 이야기 테라피에서 네. 나의 행복해서 어떻게 했던 그 가치를 찾는 거. 그리고 나만 혼자 노는 게 또 힘들 때가 있거든요. 네. 나눠야 돼요. 타인에게 감사함을 베푸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또 시너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다고 해요.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고 네. 내가 계획했던 거를 내가 이루고 네.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네.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네, 네. 해서 네. 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한데 누구한테 나누면 네. 스스로가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만족감, 스스로의 그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타인에게도 감사하고 베풀고 또 이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분들이 없을 때 전 그래요. 당신은 네. 정말 소중하고 네. 귀한 분이시다고.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분이시고 네. 또 위대하신 분이다. 네. 당신은 정말 특별한 분이다. 당신은 정말 조화롭고 평화로운 분이십니다. 그런 자신을 믿으셔도 된다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말을 해주시면은 보통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네. 예, 그거 어떻게 더 해주시나요? 어떻게 또? 저는 그 말을 해주고 싶고 그때 네. 이제 상황에 따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은 네. 상담을 하게 되면 전문가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괜찮다. 괜찮으시다고. 그리고 힘드셨을 거라고. 애쓰셨겠다고. 이런 얘기 많이 해드려요. 그냥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는 어떤 말도 안 들릴 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애쓰셨다, 고생하셨다고, 정말 힘들었었겠다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오셨냐고, 대단하시다고.